10달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의료비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여서 생긴 일인데 의료비부터 본국 송환까지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한 필리핀 국적의 50대 남성 A씨. 병원 측은 A씨 치료비를 어디서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있어서는 가입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예외 사항이 없으세요. 뭐 대한민국 국민하고 혼인을 했다거나 한번 난민이 됐거나 그런 거 아니면 보조급여 쪽도 안 되고 긴급도 안 되고. 필리핀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곳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중환자들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치료 못하잖아요. 가장 먼저 대사관에서 자국민을 위해서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병원 측은 급기야 필리핀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을 수소문해 A씨 송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함께 가겠다고 자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사관 측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A씨 송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원 측은 모든 책임을 병원이 떠안는 꼴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거의 2억 가까이 쌓였어요. 진료비, 송환 과정 이런 거를 병원에서 다 대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있는 문제를 덮고 있는 거죠. 노출을 시켜서 해결을 하겠다는 기관은 없어요, 지금은. 인권단체는 불법 체류자 의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어쨌든 불법 체류 하시는 분들도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장치인 건강보험도 띄고. 국내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